안녕하세요. 안댕이 TV입니다. 오늘은 어머님하고 합천으로, 예. 합천으로, 예, 산행을 왔습니다. 아, 산행을 왔는데, 아시는 지인분이 여기 한번 가보라고 해서 이쪽으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와봤는데, 아, 정말 멧돼지하고, 많은 분이 타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타시는 자리인데, 그 자리 포인트를, 약간 벗어나서, 제가 조금, 유심히 찾아봤는데요. 장단랩변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영상을 담고 있는데, 타겹이, 지금 초세가 잘, 타겹이 좀 잘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밀렵도 모양 변, 갈무리가 단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 거치도 상당하고요. 아, 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단엽 같습니다. 지금 길이가 한 9cm 정도 되고요. 영상 찍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오시네. 예, 단엽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예, 장단엽으로 아주 좋습니다. 산반성을 내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늬는 아직 발은 보이진 않는데요. 보이진 않지만, 아, 기분 정말 좋네요. 아. 장단엽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 산책 그 안내해주신, 아, 산책 고수님이세요. 네, 산책 고수님이신. 네. 아, 정말 감사하고요. 아, 이런 단엽은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기분 좋고요. 그래도 기분 좋은 산행, 하고, 예. 다음으로 또 산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잎 모양만 봐도, 뿌리는 보지 않아도, 예, 단엽이 될 정도로 잎 모양이 초세를 잘 갖추고 있네요. 예, 배굴도 깊고 거치와 이 끈 마무리, 끈 마무리가 단엽입니다. 네, 다음 영상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쟁이 TV입니다. 오늘도 합천으로 어머님과 산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만의 산책 하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 저가 이제 산 타는 방법이고요. 이쪽은, 지금 경사가 한 45도에서 50도 정도로, 완만한 산지입니다. 완만한 산지. 그리고, 밭자리. 전국구 밭자리죠. 오늘도,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산채는 정말 달인이십니다. 산채에 그렇게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은, 산채를 오늘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제가 그래도, 장단엽을 차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태를 보니까, 밭자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타시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멧돼지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박박 긁어 놓으셨더라고요, 아주. 근데 이제 그 밭자리 포인트죠. 그 주변만 많은 분들이 다니십니다. 네. 그 주변만 많은 분들이 나온 자리만 많이들 가시는데, 저는 이런 게 경사가 완만하고요. 요게 이제 경사가 한 60도 정도 됐다면, 중간 부분보다 이제 하발지 위에 상단부하고 하발지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제가 개척산행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골짜기 주변이나 이제 생강근들이 의외로 땅속에 깊게 박혀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옅게 박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폭우나 이런 게 많이 오게 되면은 쏠려서 내려가는데 이런, 자, 보시면은, 요런 나무 틈 사이에 요런 데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자리를 한번 만나시게 되면, 저는 좀 우선 자리를 안 씁니다. 안고, 이런 바위죠. 요런 바위. 여기 이렇게 바위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게 된 경사가 있지만, 이 포인트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움푹 패인 자리. 그러니까 이제, 골이 나왔다가, 좀 걸릴 수 있는, 생강근들이 물에 쓸려서 내려오면서 걸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저는 좀 찾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하나가 보였어요.
그래서 저만의 이제 산행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강근들하고 좋은 기체를 보려면은 저는 햇빛을 등지고 탑니다. 아침에. 왜 그러냐면은 햇빛을 마주보고 타게 되면 눈이 부셔가지고 난초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햇빛이 이제 동쪽에서 이제 떠서 이제 서쪽으로 가는데 동남 방향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제가 보통 보니까는 동남 방향에서 한 중단부까지 없다면 거의 끝까지 저는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가서 난초를 한두 군데를 봤다면 그 주변에 입모양들을 봅니다. 근데 저기도 지금 이쪽은 대주네요. 대주가 이렇게 난초는 군락지를 이루기 때문에 대주가 나왔으면은 유심히 봅니다. 그 주변으로 생강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전국구 밭자리라서 노출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난초들이 이미 다 보시고 가신 것 같아요. 난초들.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무늬도 나오고 그런다면은 엽성은 다 대주라면은 제가 요거는 건들진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자생지에서도 요 정도 잎이면 아주 좋네요. 이것도 대주인데도 근데 요거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우선 땅이 단엽이 나올 만한 땅이에요. 이런 데서 단엽편들을 제가 많이 채라냈기 때문에 요건 엽성이 이것도 근데 보시면 아까 거하고 좀 다르죠. 잎이 뾰족합니다. 예, 뾰족하죠. 단엽변들은 제가 이제 그거를 단엽으로 본 이유는 요렇게 손가락이 요 정도 요렇게 이 끝 처세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모양 보고 이건 단엽이다 생각을 했어요. 반성들은 있습니다. 산반성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무늬가 나올 확률은 있네요. 이쪽은 좋네요. 잎변들은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주변으로 생강근이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종자에 단엽에 무늬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는 그 주변에 뭐 단엽밭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탐란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 말고도 다 많은 애라는 분들이 그 자리를 타고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요런데 이렇게 지금 생강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조금 뿌리 밑에나 나무 밑에나 소나무 밑에 그런 자리들 보면은 의외의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밑에서 이제 부르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탐난하면서 좋은 개체 만나면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